탄산수를 사봤고요. 카레가 맛있어서 주문했어요. 아이들이 좋아하는 쿠키 만들기, 항상 빠지지 않는 두부, 브로콜리 잘라진 거라서 사용하기가 편하고요. 도가니탕 두 개, 코랄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. 아무튼 이거 지금 행사해가지고 이렇게 아이들 것도 샀어요. 짠! 차돌 듬뿍 묵은지 볶음밥. 이건 진짜 표현이 너무 좋아서 안 살 수가 없었어요. 한번 먹어봐야겠어. 감사합니다. 맛은 어때? 맛있어. 맛있어? 응. 안녕하세요. 달밥이에요. 오늘은 밖에 비도 내리고 해서 시원한 굴을 넣은 라면을 끓여보려고 합니다. 자, 라면은 제가 두 봉지를 준비를 했어요. 그래서 굴 넣은 라면 2인분 만들어 볼게요. 마트에서 사왔거든요. 이 굴을 이제 소금물에 담아서 살살살 씻어주셔야 돼요. 쓰지 않은 껍데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런 거 빼주시면 되세요. 천천히 살살 돌리면서 헹궈주셔요. 굵어요. 탱글탱글. 자. 굴을 잘 씻고 나서 이렇게 체에 받쳐서 물기를 좀 빼주시면 좋아요. 양파는 반 개만 쓸게요. 얇게 썰어주세요. 버섯은 집에 있는 버섯 아무거나 넣으셔도 돼요. 버섯을 넣으면 맛이 훨씬 더 풍부해지거든요. 라면물을 올리기 전에 먼저 얘네들을 볶아줄 거예요. 물을 넣어줄 건데요. 라면 두 개를 끓일 거라서 물량은 900 정도 준비했어요. 쭉. 물이 끓어오르면 면을 넣을 거예요. 물이 보글보글 끓을 때 면을 넣어주세요.
계란도 슈. 맛있다. 와. 사진 찍느라고 조금 불었어. 굴이랑 같이. 다 먹었어요. 엄청 맛있었어요. 다음 요리에서 또 봬요.